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투자 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파 공약주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PYM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과거에 이제 동양물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제조 사업 및 담배 필터 사업, 기타 사업으로는 양식기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출 대부분이 농기계 사업에서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농기계 생산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뭐 농슬라라고도 이제 불리고는 있는데 이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본체와 엔진 그리고 작업기를 모두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북미 수출 확대로 인해서 최대 반기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1, 2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농기계 가격 상승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혜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관련해서 이 대표이사의 이제 학회 관련한 이슈가 있는데 과거에도 이 반기문 장관을 지지한다는 선언과 함께 1,000원에서 이제 뭐 4,000원 이상까지 강하게 조금 폭등을 했던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이 야권의 대선 주자 이 정치 테마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지만은 예정되어 있는 일정이 이 대선 레이스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혜까지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 일단은 뭐 차트로 넘어와서 추가적인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관련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1분기, 2분기만 해도 과거의 영업이익 2020년도에 영업이익은 바로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도 최대 반기 실적을 달성을 했고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이 지속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은 이전부터 저점을 꾸준히 올려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계단식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한 4% 정도 좀 밀려 있는데 오히려 이제 좀 박스권 중 하단 부분에서 매수하기 좀 유효하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부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손절 라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00원 라인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조금 짧게 타이트하게 잡고 장의 변동성이 크니까 좀 짧게 잡게 보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확실한 기준을 잡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원은 손절 라인 그리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500원을 제시를 해드리지만은 개인적으로 2,500원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에는 2,8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원 부분에서는 이제 저항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일부 수익 실현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2차 2,800원까지 충분히 대응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2,000원, 1차 2,500원, 2차 2,800원 제시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TYM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